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은 다 넘어져 본 적이 있고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실패했고 때론 가정도 실패할 수가 있고 직장생활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론 자녀 교육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원만하지가 못한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앞에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민족 그리고 사회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리고 오늘 내 가정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불안 환경에서 태어났던 현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이 민족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오늘 찾아오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실까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은 반드시 임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소경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사람은 자신이 거처할 만한 집이 없이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운명으로 자신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는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눈을 감고 있는 그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이 사람이 기다리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셨다는 이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운명처럼 태어난 이 사람을 환경을 바꾸시려고 인생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은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맹인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한 대상을 보면서도 전혀 주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바라보시는데 치료하시려고 바라보시는데 위로하시려고 바라보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 죄를 덜쳐내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덜추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끌고 들어갔냐면 자신의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의 부모까지도 덜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나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직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도 아닌 이 제자들이 이 소경을 바라보는 눈은 전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더 상처를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같은 신앙 안에서도 내가 어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게 와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더 아픈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너무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주변에 어림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은 도와줄 수 없어도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말 한마디라도 이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뽑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만난 것이 내가 이 저주가 아니고 죄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다면 아,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무엇인가는 나는 지금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즐거워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고난받는 하나님 사람에게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것이 곧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소경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불행한 일이 닥쳐올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치료받으면 이 사람이 삶이 달라져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소경되었다가 눈 뜬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눈을 뜨게 한 사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눈을 뜬 이 소경이 하는 말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예수란 말을 모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를 치료하고 너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했더니 이름을 몰라요. 다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치료만 받기를 원할 뿐이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세계 각처에서 찾아오신 분들, 그 지금도 각 지방에서 저를 만나러 올라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주로 불치의 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놓아버린, 이제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고 이제 임종만 기다리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집회를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그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 목적이 뭐냐면 치료받는 것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단 한 가지 자신의 눈만 뜨게 해줬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사업을 축복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환자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10명이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면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9명은 어떤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치료가 되었지만 주님을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몸이 치료되는 것만 목적으로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러한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명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10명은 치료 다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내 가정 축복받고 이 땅에 그 잘되고 몸이 치료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명쾌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 구세주라고 나는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치료되는 것,
그것만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그 현장을 이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것 같습니다. 벌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현장을 목격한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따라가는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표적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한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표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내가 그리고 저 사람 따라다니면 육신적으로는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목적 때문에 따라가는 이 사람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하시는 말씀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가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훗날에 수제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중심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는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때때로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내 가족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같이 따라하시겠습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왜 보여주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려웠던 내 가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려고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합니다. 말씀 우리가 듣다 보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실감이 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도망간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한 가지 강조하기를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도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주님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로부터
여드레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를 가리켜서 바로 말씀합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이 도마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너는 이것을 확인하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표적을 꼭 보아야 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지금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찾아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던 이 소경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란 말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이 소경의 눈을 뜬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누군 이냐오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9장 38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엎드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이 절했다는 건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면서 어두운 것만 보고 있던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빛을 봅니다. 그런데 빛을 보았는데 이 빛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빛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다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오늘 전부 강조합니다. 빛은 예수님인데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내서가 바라보는 것마다 절망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환경이 절망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바라보는 내 눈은 소망의 눈입니다.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은 날마다 밝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누가 와 계세요? 빛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환경에서 날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경이 눈을 떠듯이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는 내가 사업이 오르막 같은 그런 자갈밭을 또 걸어가는 그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내게도 아스팔트가 깔리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어떤 것입니까? 긍정의 눈, 소망의 눈, 희망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눈이 밝아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빛을 봐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경을 비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내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비전의 눈을 가지십시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이며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빛을 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분에게 특별히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인생길은 이제 전부 다 정해진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았으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범사위에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활짝 비치는 찬란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